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고품질의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고 있어요. 그럼 매입 임대주택 사업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택 매도를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가 매입 심의, 약정 체결, 설계 도면 협의, 품질 점검, 매매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설계 도면 협의와 품질 점검은 입주자들에게 설계 좋은 우수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러면 설계 도면 협의와 품질 점검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우선 매도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종별 담당자와 설계 도면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도면 협의가 끝나면 총 6개 단계로 품질 점검을 실시해요. 단 여기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로 기동 점검을 실시할 수 있어요. 대금은 골조공사 완료 시 50에서 60%, 준공검사 완료 시 20%, 인수인계 검사 완료 시 잔금이 지급됩니다. 그럼 철거, 건축허가, 착공은 언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 과정들은 설계도면 협의 전후로 관할 구청과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이후 공사는 공종별 설계 및 시공 품질 기준을 바탕으로 설계도면 검토 및 품질 점검을 실시해요. 그럼 설계도면 검토 과정을 살펴볼까요?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을 설계하며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비 배관 계획을 검토해요. 또한 설계 단계부터 단열 기준을 보다 강화해서 결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사항들도 실제 도면을 보고 확인해 볼까요?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평면을 일부 재배치하기도 하며 설비 배관의 하자 예방과 원활한 유지 보수를 위해 배관 위치와 길이를 최적화하여 설계합니다. 또한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조명기구를 적정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자, 이렇게 설계 도면 검토가 끝났는데요. 이제 매도자는 각 단계별로 품질 점검을 받을 차례입니다. 먼저 품질 점검을 받기 전 매도자는 각 단계별로 다음의 사항들을 준비해야 해요. 품질 점검을 받을 준비가 끝나면 매도자는 공사의 품질 점검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점검 희망일 전주 목요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공사 담당자는 접수된 일정을 조정하여 매도자에게 최종 일정을 통보한답니다. 공사 담당자는 점검 후 보완 사항을 정리하여 매도자에게 통보하고 매도자는 조치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품질 점검을 진행해 볼까요? 품질 점검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주택 품질 점검부와 관할 지역센터 그리고 외부 품질 점검위원이 실시하고 있어요. 매입주택 품질 점검부에서는 설계도면 검토를 시작으로 입주 대비 점검까지 품질 점검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해요. 관할센터는 입주자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점검하며 입주를 하고 난 후 발생하는 하자도 관리합니다. 품질점검위원은 전문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품질 기준에 따른 전문 시공 기술을 현장에서 지도하는데요. 그럼 이제 품질점검 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들을 점검하는지 알아볼게요. 1단계에서는 기초 배근, 기둥 및 벽체 철근 배근의 시공 상태와 사용 자재를 확인해요. 또한 급수 설비, 5배수 설비 배관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죠. 1.5단계는 2층 구조 부재의 내진 안전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기둥, 보호 배근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며 설비 및 전기 배관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도 확인해요. 2단계는 최상층의 철근 배근 상태를 점검하고 벽체, 계단 등 하부층의 골조 상태를 점검해요. 3단계는 단열재가 부착되고 배선, 배관 작업이 진행된 상태인데요. 주방 가구가 놓여질 위치를 현장에서 미리 확인하고 환기 및 난방 설비의 시공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한 급수, 급탕, 5배수 설비 배관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점검하자. 전선, 차단기 등 전기설비 사용자재의 종류와 규격도 함께 점검합니다. 4단계는 모든 공사가 끝나고 준공후 검사를 실시하는 단계인데요. 가구류에 이상이 있는지부터 수압은 적당한지 등 입주자가 불편을 느낄 만한 사항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5단계는 4단계 지적사항을 확인하며 입주 대비 최종 점검을 실시하는 단계예요. 이제 품질 점검의 모든 과정이 끝났어요. 이처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체계적인 품질 점검을 통해 고품질의 주택을 서울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답니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매입 임대주택, 서울 시민의 행복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